안녕하세요. 아주 이쁩니다. 지금요, 색이 엄청 예쁘게 들어왔어요. 자, 저는 오늘 우물정 진주 바이솔에 왔습니다. 바이솔이요, 신상 바이솔. 아마 요런 거는 사장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아마 보기 힘든 요런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바이솔 오늘, 특가로 나갑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장님 댁에 농장 이전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가로 나가니까요. 특가로 나갈 때 이렇게 구매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데서 또볼수 없는 요런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보는 바이솔이에요.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름이 다이슬아입니다. 자, 4,000원짜리입니다. 자, 오늘 4,000원짜리 바이솔을요. 세 포트 구매 시 10,000원에 나갑니다. 그런데 요게요, 한 종류를 요렇게 세 포트 단위로 요렇게 나가고요. 하나씩 하시면 사장님, 저기, 요거 다, 이거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이거 하는데 일손이 이사도 하셔야 되니까 일손이 좀 부족하셔서 요번에는 요렇게 한 종류로 세 포트 단위로 요렇게 구매해 주시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다이스 4,000원이고요. 베스타라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얼굴이요. 자, 다이스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약간 요렇고, 요거는 보랏빛이 감도네요. 요거 약간 좀 붉은빛이 돕니다. 베스타고요. 펌퍼스라고 합니다. 세포트 10,000원 갑니다. 디럭스입니다. 자, 얼굴 요렇게 생겼어요. 어스틸입니다. 벽돌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칼페입니다. 카페가 있죠? 요거는 칼페라고 합니다. 보라색 톤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렇게 보랏빛이 돕니다. 프리서틴입니다. 타우트입니다. 자, 요것도 약간 보랏빛이 안에서부터 요렇게 물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요렇게. 안에 보랏빛이 살짝 요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타우트고요. 오네트입니다. 다즐링이라고 합니다. 손톱이 요렇게 물이 들어오는데요. 세 포트 10,000원에 갑니다. 모브입니다. 요렇게 물이 든답니다. 니케입니다. 라즈베리라고 하는데요. 요렇게 황금색이나 연두빛이 요렇게 들으면서 주황색이 요렇게 들어오네요. 봄에 물이 요렇게 예쁘게 듭니다. 니케라고 하는데요. 색감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지금은요, 이제 막 요렇게 발현이 되고 있어요. 비비단입니다. 크리미입니다. 크리미. 머큐리입니다. 4,000원이고요. 3개 10,000원에 갑니다. 다크 인디고입니다. 자, 요 지금 요런 상태입니다. 코랄이고요. 칠리입니다. 칠리가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합니다요. 4,000원이고요. 세 포트 10,000원 갑니다. 임페르노입니다. 스칼렛이고요. 미라드입니다. 샹그리아고요. 페리도터입니다. 푸어터입니다. 펠체고요. 유빌스라고 합니다. 자, 물은 요렇게 드네요.
레이든입니다. 뷰티입니다. 안에 보라 계열로 요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실버 블루고요. 버블입니다. 밝게 손때꽃이 예쁜데요. 나중에 요렇게 물이 요렇게 든답니다. 누아르입니다. 페리도트입니다. 에펠입니다. 4,000원씩이고요. 한 종류를 이렇게 세 가지씩 하면 만 원에 갑니다. 알마입니다. 자, 이렇게 물이 드네요. 엘리슨이고요. 데블스 푸드, 데빌스 터치입니다. 한이고요. 자, 커피바이소를 5,000원인데 이렇게 4,000원씩 해서 보냅니다. 이것도 만원에 세 포트로 갑니다. 종류는요 40종이 더 되는데요. 자, 사장님 이전 하시기 전에 이렇게 품어보시라고요. 왕창 이렇게 세일해 드립니다. 24종에 57,000원인데요. 5만원에 무료배송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품목별로 한번 볼게요. 피핀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새끼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실버타워 작년에 몸값 했죠. 자, 브론즈. 크리스타타라고요. 피핀레어 철합니다. 블랙탑. 페루가 요즘에 이렇게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호랑이 발톱, 클라라, 하베러보이, 초이스가 요즘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초이스, 장미 피핀, 잉글랜드 칼카레움, 자, 익소루나, 루비포트, 루비포트도 요즘 아주 인물 나네요. 자, 헤이헤이, 레드 앤 그린입니다. 솔방울 요거 4,000가로 요렇게 바깥에가 요렇게 물이 들어오죠. 문어, 포트 레드와인입니다. 지금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옵니다. 아스트리드. 자, 얘하고 비슷해요. 솔방울 4,000이에요. 둘 다. 자, 요거는 다크팁 로얄입니다. 자, 요것도 물이 요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네요. 로즈마리고요. 자, 고급종이 여기 세 종이 들어가 있어요. 연필 7,000원짜리입니다. 실버 블루 4,000원짜리고요. 하니 이렇게 해서 3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요. 24종입니다. 자, 요거는 57,000원인데 5만원에 무료 배상으로 갑니다. 마블인데요. 바이솔 요렇게 식재할 수 있는 마블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장미 국화바이솔이에요. 레드 국화바이솔인데요. 엄청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요거 판 바이솔 심을 수 있는 판하고 요 산 있죠. 요거에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수반은요 3만원이고요. 계속 산은 25,000원입니다. 초가집입니다. 장독대, 감나무, 이렇게 마루, 부엌, 계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가집, 마블 초가집 65,000원이고요. 자, 여기 바이솔 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물구멍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거북인데요. 엄청 대형 거북이에요. 제 손이 19가 아니고 20cm더라고요. 자, 이렇게 큽니다. 거북이 대형 10만원이고요. 자, 요거는 거북이, 마블 거북이 5만원짜리에요. 자, 여기 심을 수 있는 게요. 여기 또 꽤 큽니다. 20cm 정도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큰 거 10만원, 작은 거 5만원이고요.
다이솔 심을 수 있는 이렇게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13 곱하기 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총 길이가 38이고요. 여기 높이 총 길이가 23cm고요. 여기가 13 정도 된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4만원이고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이솔 소복하게 이렇게 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목 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가격이 5만원입니다. 자, 부엉이 장식인데요. 여기에다가 바이솔 이렇게 심으시고요. 쌍으로 부엉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쌍 부엉이 장식 5만 5천원이고요. 안전 청바지입니다. 옆에서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격이 5만원인데 요거 4만원에 세일 나갑니다. 반바지 청바지예요. 요거는 14,000원인데 만원에 세일 나가고요. 요거는 8,000원인데 6,000원에 나가고요. 요거는 만원인데 8,000원에 세일 나갑니다. 자, 스카프 같은 거 작은 거 하나는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요런 데는 3개 정도 심어도 가능합니다요. 요 청바지는 곰돌이 청바지인데요. 청 반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곰돌이 이렇게 키링이 있고요. 3만원이고요. 자, 요건 무릎 청바지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000원인데 요거 2만원에 나갑니다. 자, 마블은요 수입이 아니고 국산입니다. 자, 곰돌이 청바지 25,000원인데 2만원에 이렇게 나가고요. 요거 제가 K개쉬를 심은 거 요거예요. 사이즈가 25,000원인데요 요거 2만원에 나가고 있어요. 여청 자켓 2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또 큽니다. 4만원인데 35,000원에 요거 나가는데요. 자,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여청 자켓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남자 청자켓입니다. 6만원인데 요건 5만원에 세일 나가는데요. 자, 요 굉장히 큽니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국화 같은 거 대형 있죠? 그렇게 심을 만한 이런 사이즈입니다요. 워크한데요. 요렇게 묶어진 게 있고요. 요렇게 풀러진 게 있어요. 자, 요건 25,000원인데 요거 2만원에 세일 나갑니다. 한 켤레에 2만원이에요. 두 개면 요렇게 4만원에 세일 나가고 있어요. 부츠예요. 이거 감칙스럽죠. 이렇게. 자, 요거는요 하나 한 점씩 밖에 없고 요게 세 점 있어요. 파란 거. 이렇게 다섯 점이 있는데요. 부츠 25,000원인데 2만원 이거 세일 나갑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국화 한 포트 7,000원 정도 되는 거 요렇게 해서 심어도 예쁘고요. 스카프를 심어도 예뻐요. 늘어져서. 자, 공장 이전 저기로 싸게 저렴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토끼죠? 자, 이렇게. 굉장히 멋져요. 사각도 있고요. 이렇게 프릴로 된 것도 있고 하트로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섯 점이 남았어요. 토끼 수제 15,000원인데 이거 만원에 갑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이나 여기에 바이솔을 아주 이렇게 세 포기 정도 심으면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공방분인데요. 이게 일일이 수제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이렇게요. 손이 엄청 많이 간 이런 화분이에요. 자, 가격은 4만원인데요. 이거 3만원에 특가로 나갑니다. 자, 10한 8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모양은요 요렇게 해서 약간 좀 둥근 것도 있고 약간 좀 사각 형식으로 요렇게 비슷하게 된 것도 있어요. 예전에 아주 이게 굉장히 좀 고급 이런 화분이었어요. 다육이 화분으로 심어도 되지만 야생화 심어도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림분 이렇게 해주세요. 이 이름을요 이게 손으로 이게 직접 다 수제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나팔분입니다. 개당 2만원짜리인데요. 요렇게 밑에 물구멍 굉장히 잘 돼 있어요. 5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 15,000원에 나갑니다. 요즘 국화나 구절초 같은 거 심으면 굉장히 어울리겠습니다요. 자, 우주 특대입니다. 요거요. 38,000원인데 원래 가격이 이게 45,000원인데 할인된 금액입니다. 38,000원이요. 자, 여기에다가요. 요즘 구절초 3만원, 4만원짜리 나오는 거 있죠. 막 국화 막 아름으로 된 거 7, 80cm 되는 거. 아, 저 심으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저도 지난주에 이거 하나 가지고 갔어요. 자, 요거는 2만원짜리예요. 요것도 커요. 이것도 뭐 구절초 심으면 늘어져서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2만원입니다. 화성골이라고 하는데요. 자, 크기는 우주보다 조금 작아요. 1cm 정도. 요렇게 토분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대신 고리가 또 요렇게 달려 있고요. 화성고리 요거 18,000원이고요. 항아리를요. 실제 항아리랍니다. 이게요. 실제 항아리를 잘라서 요렇게 해가지고서 밑에 항아리 뚜껑을 요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서 요렇게 구멍을 뚫어져 있어요. 자른 항아리 28,000원인데요. 이게 항아리 하나 25,000원 정도 하는 거를 잘라서 여기 뚜껑이 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임이 많이 다 들어간 거라고 해요. 요 세 점 있습니다. 자른 항아리 28,000원이고요. 프릴 단지입니다. 자, 여기에 요즘에 조그만하게 나오는 거 왕관 숭푸진이나 이런 거 한 두 포트나 세 포트 심으면 굉장히 또 어울릴 것 같아요. 5,000원이고요. 손잡이 됩니다. 야생아 이렇게 집 피로 된 걸 심을 수도 있고요. 바이소를 심으면 한 30개 정도 이렇게 심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큰 이런 건데요. 손잡이 대 3만원이고요. 자, 요거 손잡이 중 2만원이고 손잡이 소는 12,000원인데요. 이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에요. 원래 요게 더 비싼 가격인데 사장님 할인된 걸로 이렇게 적어놨답니다. 시루 소자입니다. 요거 6,000원입니다. 요 깜찍합니다. 13의 높이가 10인데 요것도 시루가 요즘 아주 뭐 대문자초 나오는 거 있죠? 한 포트 심기는 아주 넉넉한 요런 사이즈예요.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심을 수 있어요. 자, 시루 요거 15,000원인데 요거는 만원에 갑니다. 시루 만원 요렇게 해주시면 사장님 이거 바로 알아보시고요. 전통 항아리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국화 뭐 이런 거 심어서 월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웬만한 구절초 뭐 3,000원짜리는 10개 정도 이렇게 모아심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 항아리가요. 지금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25,000원인데 2만원에 요거 세일 나갑니다. 자, 물동인데요. 자, 물동이 소자 12,000원인데요. 요거 만원에 나가고요. 자, 중자는 15,000원이고요. 대자는요. 2만원입니다. 자, 물동이 이렇게 생겼어요. 나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이 이렇게 나져 있어요. 자, 밑에 발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요 나팔은 2만원입니다. 요게 25,000원 정도 하는데 사장님이 요렇게 애초에 요거 할인된 금액으로 요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팔 20 요렇게 해주시고요. 프릴 단지인데요. 모아 신기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삼지구엽초나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기에 높이가 꽤 있어요. 이게 14cm 이렇게 되는데 14cm, 5cm 이렇게 나오거든요. 높이가. 그래서 그런 것들 심으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이런 건데요. 프릴 단지 대자라고 돼 있어요. 27 곱하기 14입니다. 요게 2만원에 나갑니다. 자, 요것도 굉장히 착한 가격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꽃 프릴입니다. 아, 2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밑에 다리가 이렇게 롱다리입니다. 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안에가요. 이렇게 통짜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요. 자, 심으실 때 밑에 요렇게 란석을 채우고 밑에까지 요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거에 요즘에 스카프 두 개 정도 모아 심기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심을 수 있습니다.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많이 요렇게 흙이 많이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짧은 거보다는요. 자, 요거는 꽃은 8,000원이고요.
요거는 향로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은 똑같이 8,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똑같이 밑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가 입구가 요거는 조금 넓어요. 얘보다. 키는 조금 작은데 넓이가 한 1cm 가량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향로 꽃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8,000원이에요. 전통 항아리요. 이야, 이쁘게도 나왔어요. 자, 요게 중자 새로 입고됐어요. 요분에요. 자, 요거 15,000원에 나갑니다. 와, 이쁘네요. 자, 국화 같은 거, 10,000원짜리 나오는 거 이렇게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전통 항아리 중자구요. 자, 여기 귀걸이 터브 15,000원인데 요거 10,000원에 세일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핑크색 왕관 수구장이를 여기다 제가 심었더니 두 포트를 심었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귀걸이 토분입니다. 요거 완전히 가격 착하게 10,000원에 나가고 있고요. 사이즈 보세요. 자, 요거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꽃 단지입니다. 요거요. 자, 요거는 15,000원에 나갑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괜찮아요. 좋아요, 이거. 자, 한번 보세요. 자, 밑에 항아리 하고 이렇게 보면 사이즈 굉장히 크죠. 조금 만들다 보니까 1cm 정도 편차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넓이가 22cm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제 손이 다시 재봤더니 20cm예요. 22cm, 높이가 15cm 됩니다. 자, 요거는 꽃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꽃 프릴도 있고 꽃 단지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 잘 표기해 주세요. 행복입니다. 자,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일반 저는 여기에다가 동백을 심었어요. 향동백을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 이제 그 저기가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깔망을 이렇게 대고서 요거 심었거든요. 근데 깔망 이렇게 되지 않고 하시려면 양파망 있죠. 양파망을 요렇게 대 가지고 심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바이솔 같은 거 이렇게 꽂으려면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 심을 수가 있는데 요건 45,000원인데 요건 35,000원에 나갑니다. 행복이고요. 맷돌이요. 요게 대자가 두 점 있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그 분재를 심었어요. 분재를 심으면 이게 근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분재를 심으니까 너무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3만원인데 25,000원에 요거 세일 나가요. 요거 두 점 있고요. 요거 맷돌 작은 거 있어요. 요거는 25,000원인데 요거 15,000원에 나가요. 요거 2만원짜리도요 작지 않아요. 이렇게 좀 보세요. 22cm나 되고요. 이건 26cm라 근상 같은 것이 이렇게 분재 심을 때도 아주 큰 거 대형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웨딩입니다. 자, 요즘에 스카프를요 요 정도 사이즈면은요 다섯 개도 합식할 수 있는 사이즈예요. 넉넉하게 3개 빡빡하게 심으면 다섯 개도 이렇게 심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이죠. 자, 이런 거 한 10개 정도도 이렇게 모아 심기 하실 수 있겠어요. 대문자초도 요런 데다가 요 정도 사이즈면은요 세 포기 정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요런 거에 저렴이 나오는 것들요. 자, 굉장히 멋지죠, 화분이. 웨딩 중자입니다. 15,000원이고요. 요거 웨딩 대자는 2만원, 웨딩 특대는 25,000원입니다. 신상입니다. 자, 나무 옹이가 이렇게 있어요. 라탄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토분으로 이게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항아리 재질로 유약이 발라서 들어왔는데 엄청 여기 잘 들어왔어요. 예전에 건 이렇게 좀 낮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분재 같은 걸 이렇게 심었는데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높이가 15cm, 넓이가 17cm예요. 자,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합니다. 8,000원입니다. 끊임없이 사랑받는 새우젓독입니다. 자, 소자 5,000원. 자, 요거 중자 10,000원. 자, 센치 여기 12cm예요. 중자. 자, 요거 대자입니다. 대자는요 17cm예요. 높이가 여기가요. 그 다음에 높이는 23cm예요. 대자. 그리고 특대입니다. 요거 특대는요 20,000원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여기 19cm입니다. 여기 넓이가요. 자, 그리고
왕특대입니다요. 요거 45,000원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45,000원, 2만원, 15,000원, 만원, 5,0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가격을요. 새우젓 해가지고서 가격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안경 항아리입니다. 요거 제법 커요, 요거요. 안경 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채우실 때 요렇게 해서 양파망 안으로 요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 3만원입니다. 안경 항아리 이렇게 세 접 있고요. 정원 장식용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조명등을 이렇게 설치하신다는 분도 계세요. 자, 어떤 분은 요를 요렇게 심어가지고요. 요렇게 옆에 눕혀서 여기에다가 바이솔 같은 거 이렇게 꽂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쪼르륵 줄로 요렇게 요렇게 꽂이 요렇게 하시는다고 이거 많이 구매하신다고 해요. 10,000원입니다. 개당 10,000원인데요. 크고 작고 합니다. 정원 장식. 항아리 뚜껑, 요렇게 바이솔 심을 수 있는 요렇게 항아리 뚜껑 화분입니다. 자, 소자 9,000원입니다. 이게 12,000원인데 9,000원 할인돼서 나가고 있어요. 자, 중자 15,000원, 대자 2만원입니다. 요거 할인 가로 요렇게 지금 적어 놓으신 거고요. 자박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박지가 이게 25,000원짜리인데요. 지금 2만원에 요렇게 할인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모아 심기 하셔도 편하고요. 봄에 되면은 많이 나오는 깽깽이나 삼지구엽초나 이런 것이 보면 굉장히 이게 멋지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심을 게 많습니다. 바이솔부터 시작해서요. 토분입니다. 자, 토분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9cm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에 발 요렇게 되어 있고 옆줄로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이솔부터 시작해서 모듬 심기 할 때 이렇게 좋을 것 같은 요런 화분인데요. 8개가 이렇게 있어요. 26,000원인데 18,000원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가 화분입니다. 자, 여기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밖에서 비를 이렇게 맞아가지고 안에 이끼가 이렇게 좀 끼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은 4만원짜리예요. 자, 이가 화분인데요. 자, 이 이가 화분을 구매하시면, 자, 사장님이 하나에 하나씩, 요게 10,000원짜리라고 해요. 요것도 수제 공방 화분인데, 색상이 요렇게 되어 있어. 요거 하나씩 요렇게 끼워서 보낸답니다. 자, 이가 화분은요, 19cm. 자, 높이는 한 18cm 정도 돼요. 자, 요것도 굉장히 커요. 자, 요거 15cm, 높이는 한 2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거 선물로 하나씩 요렇게 따라갑니다. 이가 화분인데요. 자, 여기가 27cm 됩니다. 굉장히 크고요. 옆에서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컵처럼. 자, 모아 신기 뭐 스카프 같은 거 5포트 정도 막 크게 대품을 이렇게 모아 신기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세 점이 있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건 여기 이끼가 조금 끼었어요. 이렇게 화분이 그만큼 이렇게 좋다는 얘기죠. 비를 이렇게 막고 있어서 이렇게 이끼가 조금 좀 끼었고요. 65,000원인데 55,000원에 가면서요. 자, 선물 16,000원짜리 하나 따라갑니다. 고리원이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15cm인데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따라갑니다. 코끼리 다리입니다. 요거는 파란색이고요. 요거 한 점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코끼리 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색, 프릴 투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프릴이 요렇게 졌다고 저기 되어 있어요. 자, 세 개 있어요. 요거. 선물 따라갑니다. 요거 흑 공방 화분 18,000원짜리거든요. 자, 요거 선물로 하나 요렇게 넣어서 따라가고요. 청색으로 된 거 요거 딱 요렇게 한 점 있어요. 자, 이름을요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요거를. 자, 진파랑 롱이라고 되어 있어요. 55,000원짜리예요. 자, 요거 흙 공방 18,000원짜리 요렇게 따라가는데요. 흙 공방 화분은 요렇게 다 요렇게 모양 생김새가 따로 요렇게 생겼어요. 요즘 나오는 대문자초 하나 심으면 딱 맞을 그런 사이즈입니다. 앵초 한 포기 정도 심을 만한 요런 사이즈예요.
토끼입니다. 토끼.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토끼가 여기 요렇게 예쁘게 요 길을 요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보면 심을 수 있는 거나 20cm 요렇게 됩니다. 입구가 한쪽은 한 18cm 정도 될것 같아요. 총 길이는 28cm랍니다. 4만원이고요. 세트로 요렇게 구매를 하시는 분은요, 7만원에 갑니다. 자, 요런 것도 있고요. 자, 코끼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엔도 거품 분입니다. 굉장히 큽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20한 길이가요. 자, 이거 20한 5cm 정도 이렇게 돼요. 높이는요 한 15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꽤 크나 분인데 세점 있어요. 5만 원인데 4만 5천 원에 가면서요. 자, 얘는 요거 거리 화분 선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요거는요 말이고 요건 소예요. 색감은 요런 색이 있고요. 이렇게 밝은 황토색이 있어요. 자, 요게 15,000원씩이에요. 하나가 세트로 하시게 되면은요. 자, 요게 화분이 요꽤 비싼 화분이에요. 요렇게 생겼고 또 요렇게 돼지도 있고요.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네 가지로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요게 만 원짜리예요. 요게. 자, 하나에 하나씩 선물 따라갑니다. 하나에 하나씩 이렇게 선물 따라가요. 소 세트나 말 세트에 요거 세트로 하시게 되면 요것도 요렇게 두개 세트로 맞춰서 따라갑니다. 공방분인데요. 자, 엄청 요게 단단해요. 이 화분은요. 안에 조형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치는요 20cm, 높이는 15cm예요. 자, 요게 가격이 25,000원인데요. 요게 크피 소자가 있어요. 자, 요게 1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세트로 요렇게 해서 맞춰서 갑니다. 선물 따라갑니다. 요거 25,000원이면 15,000원짜리가 선물로 요렇게 해서 따라갑니다. 수량은 4점 요렇게 있는 것 같네요. 발이 세 개로 된 요런 화분인데요. 자, 요거는요 국산은 아니고 수입이에요. 요거. 자, 개당 12,000원인데 밑에까지 이렇게 길이가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런 거에는 스카프 같은 거 있죠. 늘어지는 거. 이게 크잖아요. 잎이. 그런 거 심으면 굉장히 또 어울리는데요. 개당 12,000원이에요. 하나당은 12,000원이고, 만약에 요걸 세트로 요렇게 구매하시면, 자, 요렇게 요거 따라갑니다. 세트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24,000원에 요렇게 하시면 요거를 한개한 개, 이거 6,000원짜리거든요. 요 조형토로 된 거. 요게 세트로 요렇게 선물로 따라갑니다. 예인 화분인데요. 이 예인 화분이 밑에가 이렇게 다리가 잘 달려 있어요. 자, 이게 2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15,000원에 갑니다. 자, 15,000원에 가면서 선물이요. 요게 6,000원짜리예요. 이거 굉장히 도톰해요. 요거. 요즘에 요게 분재 심으시는 분도 굉장히 또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하나씩 따라갑니다. 요 개당이요. 자, 여기는 세트 요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장님이 세트로 하면 요걸 세트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하나에 하나씩 요렇게 따라서 보낸답니다. 예인 1호 요렇게 해주세요. 아, 세개 남았네. 자, 선물 따라가는 거요. 자, 이거 1번으로 해주시랍니다. 요거, 요렇게 생긴 거 1번이고요. 자, 요렇게 생긴 것도 요것도 또 좋아하신다고 해요. 요거 2번으로 해주시고요. 또 요렇게 갈색으로 된 거, 요런 거 있어요. 튼튼해요, 이 화분. 요거는 3번으로 해주세요. 자, 요렇게 예인 화분하고 선물을, 번호를 요렇게 기재를 해주세요. 자, 예인 화분, 요거 청색이 요렇게 있어요. 자, 요렇게요. 자, 요거 두점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요, 선물 하나 요렇게 따라갑니다. 요것도 선물을 번호 주시는데요. 2번은요, 밤색이 요렇게 있는 것도 있고요. 올로 요렇게 된 것도 있는데, 랜덤으로 요렇게 해서 간답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해서, 예인 청색, 요것도 하나 선물 요렇게 따라갑니다. 여주 모래토, 요렇게 되어 있어요. 화분이 이름이에요. 자, 요렇게 발 아주 잘 달려 있어요. 요건 이제 수량이 한 5점 있네요. 자, 여주 모리토,
자, 센치가요. 굉장히 좋아요. 24cm고요. 높이는 11cm 이렇게 되는데요. 3만원이에요. 자, 이거 예인 거리분 만원짜리 요거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요. 선물로 요거 따라갑니다. 자, 이거는 프릴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거 화분 굉장히 멋집니다요. 바이소를 심어도 이쁠 것 같고요. 야생화 심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이런 화분인데요. 이거는 프릴이에요. 여주 프릴, 여주 45,000원 이렇게 해주세요. 32cm가 돼갖고 엄청 큰 화분이에요. 높이 15cm나 됩니다. 자, 요게 선물이 따라가는데요. 선물이 2만원짜리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프릴로 똑같은 공방에서 나온 거예요. 발이 얼마나 시원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거 센치가 20cm나 됩니다. 2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선물로 따라가는데요. 딱 요렇게 3개 있어요. 거북이에요. 밤색으로 된 게 요렇게 있어요. 가격은 개당 35,000원씩이에요. 자, 요거 하나에 하나씩 망태기 행인화분 서비스로 나가는데요. 청색으로 된 것도 두 마리 있어요. 망태기가요. 자, 요렇게 생긴 색깔. 그 다음에 조금 진한 밤색. 요렇게 황토색 요렇게 있어요. 세 가지로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8,000원짜리인데요. 하나에 하나씩 요렇게 거북이한테 선물 나갑니다. 절구원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아주 깜찍하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요게 두꺼워가지고 단단하게 생겼어요. 밑에까지 이렇게 심을 수가 있어요. 자, 스커프 요즘 나오는 거 두 포트 정도 충분히 이렇게 합식을 할 수 있는 요런 사이즈예요. 13, 높이가 12입니다. 자, 요거는 가격이 8,000원이에요. 절구 요렇게 해주시고 80 요렇게 해주세요. 시루 대짜입니다. 이 시루에다가 제가 심어봤는데요. 정말 심을 게 많아요. 국화 요즘에 뭐 한 2만 얼마짜리 막 대품 나오는 거 있죠. 딱 심으면 딱이고요. 구절초 3만원짜리 이런 거 심어도 잘 어울립니다. 또 우주에다가 심어도 잘 어울리는데 이 화분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 지금 세일 나가고 있어요. 25,000원인데 2만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분재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있죠. 막 근상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심어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25cm예요. 높이가 18이라 높이도 아주 제법 높습니다. 수반입니다요. 자, 이런 거에서 수생식물 키우시는 분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고기 키우시는 분도 계신답니다. 자, 요거 35,000원인데 3만원에 세일 나갑니다. 자, 33cm입니다. 높이 14cm고요. 이끼입니다. 하, 더 이끼 이쁘네요. 자, 이끼가 한 판에 25,000원이에요. 근데 택배비 따로 있어요. 바이솔 전용토입니다. 하, 여기 바이솔 보면요. 산마사에다가 이렇게 바이솔 잘 살아가게 마사랑 경석이랑 펄라이트랑 이렇게 적당하게 잘 섞어져 있는데요. 너무 다른 게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면 바이솔 잘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예전에 심을 때도 강물에 강마사 사갖고 와서 그대로 심으니까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바위 돌에서 그냥 잘 자라는 거예요. 배합을 굉장히 잘 해놓으셨죠, 이렇게. 자, 요게 키로당 1,000원씩 가는데요. 작은 소포장은 5kg 5,000원씩 단위로 되어 있는데 보통 10kg, 15kg, 20kg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사장님이 이렇게 포장해서 키로로 단위로 이렇게 갑니다. 전용 흙입니다. 자, 진주토고요. 5kg 담아져 있어요. 요거 만원이고요. 마사가 대중소로 있는데요. 3,000원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란석 택배비 포함으로 15,000원에 갑니다. 대립이에요. 밑에 배수층에다가 이렇게 깔아서 저는 요걸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토를요. 요거 사장님 여기 수태를 썰어가지고 요게 배합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 일손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거를 배합을 지금 못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수태를요. 풀어가지고요.
자르면 돼요. 가위로. 너무 잘게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가위로 요 정도 길이로 되게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요 세 가지를 요거에다가 반죽을 하면 돼요. 반죽하실 때 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반죽하시면 되는데요. 요 세 가지를 요렇게 보내드리는데 요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집에 요거 마사잖아요. 요거 마사가 없고 집에 혹시나 그 사냥초나 집에 야생토 사놓으신 분들 있죠? 그거 야생토를 섞어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비비시면 됩니다. 영양제입니다. 아이온 코트예요. 5,000원이고요. 요거는 싱싱 바이오 코트 국산입니다. 5,000원이고요. 3,000원짜리도 있어요. 싱싱 바이오 코트. 요런 거는 2개월에서 3개월용입니다. 자, 요거는 물에 풀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온 코트는요. 자, 요거는 칼슘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6,000원이에요. 자, 칼슘 비료가 봄, 가을로 이렇게 쳐주면 좋거든요. 튼튼해져요. 이게. 사람이, 이게 우리도 칼슘이 필요하듯이 식물도 칼슘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영양제에 다 들어있어요. 요런 걸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요걸 별도로 칠 필요는 없는데, 요거 다육이나 바이솔 같은데 한 번씩 저기 쳐주면 굉장히 좋아요. 물에 녹여가지고 그 물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고요. 미르 몰약입니다. 작은 병 2만원이고요. 자, 큰 병은 32,000원이에요. 제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그건데 식물을 잘 자라게 해주면서 뿌리 활착을 잘 되게 도와주면서요. 광합성 작용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요. 세균이 감염되는 것도 이렇게 방제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프레이로 뿌리고 분갈이해서 그 흙에도 뿌리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균팡이 아웃이고요. 세균에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250ml고요. 15,000원이고요. 요건 다이충이에요. 15,000원입니다. 120ml입니다. 벌레에 치는 거예요. 큰 병은 미리수가 450ml인데요. 38,000원이에요. 요건 굉장히 큰 게 요거보다 조금 좀 경제적이죠. 요거를 스프레이로 해놓은 게 한 방에 K라고 하는데요. 자, 요 한 방에 K는 개당 6,000원이고요. 두 개 이상 하시면 개당 5,000원에 가고요. 요거는 한 방에 S인데요. 세균, 요거 균팡이 아웃을 스프레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당 6,000원이고요. 요것도 두 개 이상 하시면 개당 5,000원에 갑니다. 바이솔. 자, 요즘에 이제 요렇게 식재 하실 때 화분에다가 요렇게 식재 하셔가지고요. 물을 안 줘야 됩니다요. 저 물 안 주고 보름 동안 가만히 저번에 그 심은 거요. 잘 활착이 됐어요. 자, 요렇게 해서 바이솔 식재하시는 거 분갈이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식재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요, 마도에 있는 우물정 진지바이솔에서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봤는데요. 요번 주말에 이사하셔서 다음 주에는요, 새 매장에서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